매년 건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이외에도 원인은 다양한데요. 안전 조치만이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이 불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해양 공사 현장으로 안전보건공단 특별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안전시설을 갖췄어도 많은 철골 구조물과 건설 자재 속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동 통로를 통해서 이제 계단으로 하강할 때에도 내려오면서 추락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간 단간대를 다 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부 같은 경우도 동시에 똑같이 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도 불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작업자가 추락할 만한 위험은 없는지,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됐는지 천장부터 바닥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추락이라든지 위험 포인트를 저희가 현장에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안전시설물을 봤을 때는 작업 발판이라든지 안전난간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비계, 그다음에 개구부 덮개 포인트를 보게 되고요. 근로자분들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착용 여부를 보게 됩니다.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하고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등 올해 6월까지 경남 건설 현장에서만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3번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안전조치는 한순간에 사고를 막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근에 안전에 대한 제도가 많이 강화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작동성입니다. 현장에서 안전이 실현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현장을 불시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산업 현장. 안전보건공단은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기술과 재정 지원, 교육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